지금부터 화려한 쇼 2부의 막이 오릅니다. 2009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2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네, 한국과 아시아 이 모든 모델들이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는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가 한국과 아시아 모델들이 다 함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요, 2부는 아시아 모델과 엔터테이너 모두를 축하하고 또 함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화려하고 멋진 스타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2009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은 SBS 드라마 플러스와 아리랑 TV 그리고 중국의 패션 전문 채널인 광석 TV, 일본 후지 TV 등 전 세계 128개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국 모델협회 양은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양은식 회장입니다. 오늘은 한국모델협회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2006년 한국모델상 시상식, 2007년 한중일 모델상 시상식을 거쳐 2008년에는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드디어 올해 2009년에는 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모델들은 자국의 패션과 뷰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척도를 한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며 그 나라의 패션 리더들입니다. 또한 모델은 절제된 신체 표현, 즉 바디랭귀지를 통해 관련 산업의 교류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모델들의 세계화와 각국 모델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는 취지를 공감하고 흔쾌히 참여해주신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협회장 등 인도 협회장님들과 대표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 모델들이 화합과 교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공반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의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모델 산업, 패션쇼 등이 특정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일반 대중들과 호흡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취지하에 패션쇼뿐만 아니라 가수, 탤런트, 배우, 전문 모델 등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형 축제의 장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모쪼록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면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신현택 이사장님, 화려하고 웅장한 최고의 패션쇼를 선사해주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안드레 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가 있기까지 시스템 운영과 운영에서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모델센터 도신호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물심 양면으로 수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후원 협찬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모델협회 양의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네.